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 만에 돌아오는 슬램덩크 극장판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22년 12월 3일 슬램덩크 새로운 극장판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일본에서 개봉합니다. 슬램덩크가 1996년에 연재가 종료된 걸 생각하면 26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슬램덩크 연재 종료 이후 작가인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직접 학교 칠판에 그렸었던 그로부터 10일 뒤의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극장 개봉을 하는 건 26년 만이 맞습니다. 이번 신극장판 역시 작가인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직접 감독과 각본을 맡았으며 2021년 1월 7일에 처음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노우에는 본인의 트위터에 슬램덩크가 영화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주었고 2021년 8월 31일 첫 티저 예고편을 공개합니다. 티저 예고편은 북산의 5명의 선수들이 작전회의를 하는 건지 파이팅을 하는 건지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이 공개되었으며 2022년 7월 2일 신극장판의 제목과 개봉일이 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제작사인 토에이 애니메이션은 2022년 7월 7일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겠다며 극장판 소식을 유튜브 공개했었는데 북산의 멤버들의 농구하는 모습을 살짝 공개한 게 전부였습니다. 정원만 대기 타는데 장난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번 극장판이 어떤 내용인지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입니다. 전국대회가 끝난 후의 내용인 건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는 제작되지 못했었던 전국대회 때의 얘기인 건지 사실 많은 슬램덩크 팬들은 지금의 인기를 있게 해주었던 슬램덩크의 명경기 북산대 산안공고의 내용이기를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산안공고는 슬램덩크 내 전국 통틀어 최강의 팀으로서 임영원과 신현철의 입학 이후로는 무패 우승을 할 정도로 강하며 연습 상대로는 대학 올스타급이랑 시합을 하기도 했었죠. 슬램덩크 팬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왼손은 거들뿐 장면부터 대화도 제대로 섞지 않았던 강백호와 서태웅의 명장면, 슬램덩크는 몰라도 이 장면은 안다는 하이파이브 장면까지, 그리고 이런 무패 신화의 팀을 이기는 악동 북산팀, 여기서 오는 감동과 쾌감을 영화로 볼 수 있다면 그것부터가 감동이겠네요. 어쨌든 두 번째 PB로 알게 된 것은 이번 극장판이 풀 3D 작화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은 이런 3D 작화로 만든 극장판이 많아지고 있는데 얼마 전 개봉한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 슈퍼 히어로도 3D 작화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현재 일본에선 슬램덩크의 주인공들 5명의 캐릭터별 문구와 함께 포스터가 전시 중입니다. 송태섭은 문제아가 뭐 어때서, 정대만은 왕년 중학 MVP가 뭐 어때서, 서태웅은 제멋대로인 게 뭐 어때서, 강백호는 풋내기가 뭐 어때서, 채치수는 고릴라가 뭐 어때서 라는 문구로 전시 중입니다. 개봉일인 12월 3일까지 148일 남았는데 극장판의 상세 내용이 공개된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슬램덩크 신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